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보험증권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코리안리 신규 커버리지 개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11,000원으로 개시를 하고요. 투자 포인트는 현재 재보험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회사의 전략이 긍정적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는 목표주가가 2020년 적정 PBR 기준으로 0.46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보다 합산률이 높았던 2018년 대비해서 또 이 밸류에이션 지표가 낮은 거기 때문에 달성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2018년 이후로 해서 좀 주가가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원수보험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동행을 해서 여기도 좀 소외를 많이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 대비해서 좀 싼 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합산 비율 얘기가 이거고요. 지금 이 주가가 여기 합산 비율 뒤집어 놓은 거랑 동행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주가 대비해서 지금 합산 비율이 더 개선이 많이 됐는데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업사이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재보험이라는 거는 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들이 고객한테 판매를 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이제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가할 리스크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재보험사를 통해서 출제를 하는데, 이걸 이제 재보험사한테 보내는 걸 출제라고 하고, 그냥 원보험사가 들고 있는 걸 보유라고 하고, 재보험사 입장에서 그걸 받는 걸 수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산 비율이 100%의 수렴을 하게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합산 비율이라는 게 손해율에다가 사업비율 더한 값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B2B 비즈니스다 보니까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가 협상을 할 때 재보험사의 합산 비율이 100%가 넘으면 손해가 나고, 그러면 이제 협상력이 좀 더 커지고, 그래서 재보험료를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100%의 수렴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문별로 봤을 때는 좀 다릅니다. 기업성, 이제 원수보험사의 일반보험에 대응되는 기업성이 좀 손해율이 낮고, 그 자동차 장기에 대응되는, 그 다음에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에 대응되는 그 가계 부분이 좀 그 합산비율이 높고, 해외 부분은 이제 뭐 주로 동남아 쪽을 타겟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합산비율이 좀 그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 회사가 수익성 확대 위주의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이 가계를 좀 줄이고 해외 쪽으로 좀 넓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기업 쪽은 이 워낙에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원수보험사에서도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원수보험사들이 출제를 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 확대를 기대를 하는 거는 이제 원보험사에서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합산 비율이 100%로 수렴하는 과정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산 비율이 100으로 수렴을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건데, 재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아져서 또는 합산 비율이 높아져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보험에 대한 담보를 공급을 줄이는 거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보험료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손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뭐 재해가 오든지 뭐 지금처럼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식으로 손해가 크게 발생을 해서 담보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 재보험료가 오르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 원수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보험 쪽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서 청구를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재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원수보험사들이 취급하지 않는 무슨 뭐 행사보험 이런 거를 합니다. 콘서트 같은 거에 이렇게 담보를 걸고 이게 취소가 되면 재보험사들이 이렇게 그 돈을 물어주는 그런 걸 취급을 하는데, 코리안리는 그걸 메인으로 취급을 하지 않지만 특약으로 껴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보험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요인 중에 대재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대재 채권은 그 채권의 형태로 재보험이 제공하는 담보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이게 발행이 늘어나면 재보험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재현 채권의 지금 추세를 보시면 2017년부터 해서 범위가 계속 오르는 구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재현 채권의 그 할인율도 올라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발행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간 발행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공급이 스퀴즈되는 구간에 있다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2017년부터 해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한 2년에 걸쳐서 반영이 되는데요. 2015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이 아시아 지역 재보험료 변화인데 아시아 지역 재보험료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 2년에 걸쳐서 이 뒤에 손해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래깅이 있냐. 그 손해보험사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 보험료 인하에 따른 손해율 악화 효과 이 내용인데 이래서 이 계약이 보통 1년짜리라고 했을 때 1년 전에, 그러니까 인상하기 시점 전날에 가입한 사람이 1년 뒤에 보험 계약을 갱신을 할 때 가입 다음 날에 올렸던 보험료의 영향이 반영이 되면서 그 뒤에 1년 동안 또 손해율 개선되고 이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보험료를 한번 그 바꾸게 되면 계약 기간의 두 배 정도가 영향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으니까 2020년에 원래 올해 손해율이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말씀드렸던 코로나 영향 그다음에 올해 태풍이 많이 커서 그 태풍 피해도 컸었고 공장도 많이 터졌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원소 보험사 단에서 일반 보험 손해율이 많이 튀었고 그 코리언리의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후년 이렇게 2년간의 그 손해율 개선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원보험사 손해율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성은 일반 보험에서 따오고 가계성은 장기, 자동차, 생명보험, 보장성 보험 이렇게 가져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행을 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업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사가 좀 더 유리합니다. 이 원보험사들은 판매를 그 자기들끼리 과점 시장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좀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코리안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보험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훨씬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국내 내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뭐 해외 물론 재보험사들이 있긴 하지만 훨씬 더 경쟁에서 유리한 그 포지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보시면 손해보험은 계속 올라가는데 코리안이는 계속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수익성의 면에서도 유리한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상승 수혜를 기대를 하는 거는 이 국채 3년물 금리에 따라서 이자 마진이 좀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인데 물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대출 채권 비중 늘려가지고 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 채권 비중을 늘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부동산 PF 대출하고 연관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 PF를 해외로 하러 가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경쟁이 심화되는 구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주면 훨씬 더 이자 마진을 방어하기가 용이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원수사랑 다른 게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역마진 이슈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변액보증준비금 전입액이 들어가서 4분기에 적자가 나고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여기 코리언이 보시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여기는 그 저축성 보험을 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축성 보험에 대응이 되는 또 변액보험에 대응이 되는 그런 그 전입액 항목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책임준비금 전입액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마진 그 이슈에서도 상당히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도 여기 보신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본이 61억 원밖에 감소를 안 합니다. 그 말인즉슨 생보가 특히 좀 그렇죠. 그 저번에 연간 전망자료 말씀드릴 때 한화생명이 150bp 금리 상승 감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훨씬 높습니다. 금리 상승에 RBC 비율의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환 내용은 그 여기가 이제 해외 수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환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좀 큽니다. 대신에 투자 손익에서 환 해지를 하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넷으로 꽂히는 거는 크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 RBC 비율이 여기 금리 따라서 이렇게 역행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크게 금리 올랐을 때도 RBC 비율 한 20%포인트 정도 내려갔었는데 연간 전망 자료 보시면 생보사대로 훨씬 많이 내려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 100%로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금리 변화가 있으면 아까 그 10bp 오르면 자본 61억 원 깎인다는 얘기가 이 내용입니다. 채권이 다 매도 가능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평가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차감으로 이어지는 건 맞습니다. 회사의 전략 방향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 한 그 2016년, 2015년까지만 해도 그 60%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해가지고는 지금 수익성 확대 위주의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게를 디마케팅하고 해외를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배경이 이 해외 손해율이 기업성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 비율이 좀 높아서 합산 비율은 가게랑 뭐 해외랑 거의 비슷한데 이게 점점 더 인프라 구축이 될수록 사업 비율이 하락을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앞으로 합산 비율 개선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차트고 합산 비율 따라간다. 이게 뒤집어 놓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산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개선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따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주 환원 정책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이제 좀 두드러졌던 게 자사주 매입이에요. 자사주 매입을 많이 늘려놨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회사의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는 배당 성향을 2015년부터 쭉 늘려와서 30%를 만들어놨고 이 30%대를 유지를 한다라는 게 회사의 스탠스고요. 지금 제가 보는 게 31.1%의 DPS 450원인데 그러면 배당 수익률 5.8%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 이거보다 좀 더 높아요. 500원에서 500원 조금 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보다 잘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5.8%에서 6%면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여기 투자이건 바이 목표 주가 11,000원 그리고 이 잔존가치 보용 사용해서 이 지표들 써서 만들었는데 지금 밴드 차트 보시면 거의 역사적 하단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2018년의 레벨이 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업사이드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